던지긴 하자. 상황에 따라서 은신이 굉장히 잘 된다. 아니, 방아판 전문가. 사용한 것도 주활용 된다는 거죠. 내놔. 은신 안 해. 다 돌았으니까, 나갈까요?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체르솔리즈로 갑시다. 어차피 나 이제 뭐야, 건전지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 가방 먹는데 갔다 왔는데도 계속 떨리더라고, 가방 먹으라고, 110짜리. 여러분들 그 소원인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 먹어주겠습니다. 어차피 이 가방 쓸 거거든요, 110짜리 나와도. 보호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먹어줄게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내가 들어드려야죠, 뭐. 착한 내가 들어줘야지. 가자. 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도시로 돌아왔어요. 버그 도시로. 와, 여기 젠데 있네? 야, 너 왜 부하들 관리 안 해? 젠데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얻어맞았잖아, 한데. 선조의 기억을 통해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푸른 물을 가져두는 기억을 꺼내서 우리의 기억을 더하고 그에 대한 개색. 잠깐만. 푸른 물에 하나 있거든요? 일단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고 일어났는데요. 여기 푸른 물에가 없었네요. 그리고 유령들을 죽였는데 푸른 물에 드랍이 되나 하고. 아,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럼 그냥 일단 이동합시다. 일단은 몬순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헤카마나이트 모으고 태초마을로 가서 네, 푸른 모래도 모으고 리사도 한번 만나보고 하겠습니다. 아, 이동하죠. 야, 너희들 벌써 젠데서 보초서냐? 근데 내가 너희 창조주랑 동맹을 맺었건을 나를 지금 공격한다고? 아이. 야,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래, 내놔. 난 차르스톤 찾고 있는데 여긴 없냐? 너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구나. 차르스톤 하나를 만들기 위해 첨탑의 모든 힘을 한 대 모아도 수백 년 넘게 걸리고 수십만큼도 어렵다. 아, 그래? 그래도 대사가 있긴 하네. 야, 몇 개 주는 거야? 해그마 3개? 알았어, 잘했어. 특별히 봐주겠어. 어차피 네 부하들은 아이템 셔틀이니까. 야, 너 무슨 어둠에 침식되고 있댔으면서 아직도 침식 안 됐어? 야, 오랜만이다. 음서편 하고도 몽칼론 부족 퀘스트로 한번 왔었죠. 아직도 동맹 상태냐? 아니야. 근데 참 웃기는 게 내가 항상 넘으면 겨울 때문에 고생했는데 정작 개척자 세트 입고 와서 겨울에 괜찮은 세트 입고 오니까 겨울이 아니야. 아, 쓸데없이 아이템 잘 준다. 일반 상자인데. 어디 그러면은 가방 먹기 전에 시칼맨부터 잡을까? 가방 먹고 있는데 신성한 파밍 의식에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하이에나니? 야, 갑주까지 입혀줬는데 이 정도면 안 되지. 마녀짱도 이리 와. 어쭈, 제법 깝치는데, 이놈들. 자, 간다. 1대1로 싸우게? 어쭈. 딱 돼. 그렇게 되는 손이 아니었는데. 잘 가시고요. 건방지게 3대1을 덤벼? 안 되지. 짬밥이가 있는데. 여기서 너무 흔하게 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줄어나왔니?
바베리 와인. 맞다. 좋은 것도 안 주고 가방이나 먹어서 가야겠다. 근데 가방에 보호부터 했으면 정말 좋겠다. 야, 레반트에서 먹을 수 있는 코일을 들고 여기까지 오는 건데 그 정도 나와줘야 돼. 잠깐 타임. 별거 없구만. 야, 가방에, 아유, 방패 스쳤는데 충격 풀렸어. 아, 이거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네? 아휴, 그래서 뭐. 학자의 복장. 밀짚모자. 메피노의 상업용 배낭. 상업용이면 방어 안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아, 무게 5나 먹어? 필요 없는데. 한번 디자인이나 볼까? 이거구나. 역시 늑대지. 솔직히 이게 더 레어지. 인정?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가져가겠습니다. 늑대 가방은 보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늑대 가방? 이렇게 불러니까 못 보네? 내려놔봐. 아, 늑대 가방 어떻게 보지? 이렇게 가져오고. 보호가 붙어 있죠. 깜찍한 녀석. 이 보호가, 아, 얼마나 강력하냐면, 보호가 2가 붙어 있는데, 갑바가 2에요. 중갑 갑바가. 아, 팔렘세트는 3이었나? 굉장히 강력하죠. 야, 리사 오랜만이다. 야, 너무 차가운 거 아니니, 나한테? 내 등대나 갔다 올까?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된 나의 등대. 그러고 보니까 나 이잔을 못 만났네. 가는 길에 문순에 한번 더돌리려고 24시간에 수면을 취했습니다. 골드리치가 하나 더 주지 않을까 하고. 근데 제드리치인데 가서 한번 차를 잰 데는...